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레전드 유튜브 채널의 학고 시절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제 두 다리가 되어주었던 RCX 오토바이를 팔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매자분께서 오늘 일정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구매자 동호회 지인분들이 대신 구매하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 네, 저기 앞에 계시네요. 네,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적상거리 확인하기 키 한번. 아, 네. 13,429. 중검나 아니에요. 아, 뭐 중검나 하셔도 됩니다. 뭐 이제 좀 뭐. 네, 정품 맞아요. 1년번호 적혀 있어요. 앉아만 봐도 되죠? 네네네. 네네. 깜빡이 한번 해볼래요? 엄청 꼼꼼하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 꼼꼼하게 보는 게 낫지. 아, 아마 그 정도면 괜찮아요. 깔끔하네. 제가 쏘던 거랑 이거는 추가로 있는 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번 더 해서 이제 반납해야죠. 네, 반납해서 이렇게 넣고 패드 들면서 신분증 사고. 그런데 네, 야마하 RCX를 팔고 나서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401로 기변을 했는데요. 아, 일단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어휴. 아니, 내가 뭐만 하면은 자꾸 비가 오거나 자꾸 눈이 오거나 맨날 이렇더라고요. 기변하자마자 갑자기 폭설이. 아, 역시 집이 최고예요, 진짜. 네, 제가 그동안 물건들을 좀 이것저것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이게 비포 애프터를 좀 비교를 해야 제맛인데 제가 깜빡하고 비포 때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암튼 비워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겠습니까? 네? 뿌리 이 메인으로 쓰는 이 기타는 아직 안 팔았는데 나머지 이제 베이스나 어쿠스틱 기타도 다 팔았고요. 그리고 원래 쓰던 보컬 스피커도 팔고 이렇게 작은 제네릭 스피커로 바꿨고. 아무튼 제가 이것저것 팔고 있는 이유가 제가 2023년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제 원래 채널인 더후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연주 업로드하고 그런 채널인데 그 채널은 그냥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서브 채널 지금은 더 훗의 데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니까 더 훗이라는 이 닉네임이 딱히 뭐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 닉을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채널명을 도란맨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제 고향이 제주도여가지고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제 고향이 제주도라고 하니까 도란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게 제주도 사투리를 좀 이게 놀리는 약간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도란맨으로 이름을 바꿀 거고 그래서 이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2023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도란맨 채널에서 세계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면 한다 별대로 되라 약간 진짜 마이웨이 스타일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뭔가 자꾸 막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비 와서 안 돼, 눈 와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지금 바빠서 안 돼, 뭐 계속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갖다 붙이다 보니까 계속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점점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40살이 넘기 전에는 꼭 세계여행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또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지금 바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 이제 빠니보틀님이나 곽튜브님이나 뭐 체코제님이나 되게 많으신데 다들 뭐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편집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분들처럼 되게 채널이 커지고 뭐 여행 많은 나라를 가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것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저는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일단 목적입니다. 저는 1년 이상 여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여행 스타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가는 거죠. 제가 이것저것 중고를 많이 팔다 보니까 2,000만 원 가까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최대한 멀리, 최대한 오래 갔다 오는 게 일단 목표긴 한데, 아 뭐 일주일 만에 돌아오더라도 안 가면은 되게 후회할 것 같아요. 일단 여행을 가서 크게 다치거나 좀 그런 위험한 상황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강남의 오피스텔인데 월세랑 관리비 하면은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 나가요 그냥.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원룸도 좀 작은 원룸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여행을 할 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최대한 이제 대중교통을 안 타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스포츠바이크, R6 같은 스포츠바이크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변을 한 거고, 물론 저 바이크도 세계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바이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 수납할 공간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유지라던가 뭐 내구성 등등 해서 완전 뭐 최적화된 바이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스포츠 바이크보다는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일단 자세, R6는 일단 타는 자세부터가 불편해 버리니까 최대한 대중교통을 안 탄다. 뭐 힘들면 탈 수도 있겠죠. 타더라도 일단 비행기는 절대 안 탄다. 비행기를 타면은 일단 비행기 최대 단점, 담배를 필 수가 없다.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영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비행기에서 담배 못 피는 거. 이게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4월이나 5월 이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4개월 이상 남은 건데, 근데 그걸 왜 미리 이렇게 올리냐, 영상을 왜 이렇게 미리 올리냐, 그냥 혹시라도 이제 보시고 일정이 맞으면 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바이크 타고 여행하고 있는 중간에 배에서 신호가 온다거나 이럴 때 바이크에 막 짐을 가득 실어놓은 상태로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뭔가 되게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인 팟으로 간다거나 3인 팟, 뭐 4인 팟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되게 산만하고 영어도 못해, 일본어도 못해, 심지어 한국어도 잘 못해, 체력도 완전 뭐 저질 체력이고, 그리고 벌레도 완전 극혐하고, 제가 생각해도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나도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형님들도 많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어린 형님들도 계실 거고, 남자 형님들, 여자 형님들 대강에 계실 텐데, 아마 근데 제가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럴 때 뭐 화를 내시거나 뭐 놀리시거나 뭐 다 좋은데,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외국에서 좀 트롤즈 타거나 하면은 한국인 척 안 할게요. 저 그냥 중국인 척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악플 단다 그러면 나 진짜 어글리 코리안이 뭔지 해외에서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국제 망신 제대로 시켜드릴 거니까 선 넘는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제 원래 채널인 더 후 채널은 기타 연주를 업로드하는 원래 채널 영상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할 거고, 부채널인 더 후세 대모험 채널은 도란맨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고,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여행을 갈 거고, 일단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여행을 가기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저 바이크도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더 후 채널에도 연주 영상 몇 개 좀 더 업로드하고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레전드 유튜브 채널의 학고 시절을 보고 계신 겁니다. 초기에 유입된 이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뭔가 진짜 보답을 할 겁니다. 진짜 나중에 진짜. 예? 일단 뭐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려도 안 할 거잖아요. 영상이 재밌으면 하지 말라고도 아마 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제 길을 갈 거고 형님들도 형님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모험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곧 시작할 겁니다. 별 유익한 내용도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